와인하고 요즘 왜 와인 양파 굉장히 또 유행하잖아요. 아, 제가 그래요? 20년 전부터 아주 많이 이제 가르쳐 드렸는데 아. 요즘에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인과 양파는 또 굉장히 건강에 좋은 네? 네, 식재료라잖아요. 식재료죠. 그렇죠. 왜 말도 꼬일라 그러네요. 자, 이제 네. 저희가 준비 한번 해보겠는데요. 네. 양파를 준비를 했는데 양파는 세 개를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손질을 하느냐면 이렇게 반을 자르세요. 예. 반을 자르고 또다시 반을 잘라서요. 예. 중앙에 한번 이렇게 켜켜로 돼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잘라내시고요. 예. 그다음 이 꺼낸 다른 쪽은 이렇게 삼각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어요. 삼각으로. 그리고 이쪽의 끈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바로 안 자르고 자 이렇게 이제 썰었던 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담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렇게 사실 이제 써는 것도 어렵지도 않았고 지금까지의 과정은 너무 네,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담아서 준비해 주시고 네. 너무 잘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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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썰은 김에 저희가 오늘 좀 매콤하게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청양고추. 역시 청양고추도요 깨끗하게 네. 잘 손질을 한 다음에 이것도 손쉽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통째로 그냥? 예. 이렇게 삼각으로 썰어주시면 돼요. 편안하게 요리할 때 너무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면은 하기 싫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손쉽게 이제 할 수 있는데 네. 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제 이렇게 통째로 쓰는 면은 툭툭 털어내면 이렇게 씨가 나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준 것을 가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담아줄 거예요. 자 이것은 눈이 매워요 씨는. 정말. 아 그렇죠. 이거 할 때 초보로 하시는 분들은 물 한 잔 끼고 와야겠어요. 아 그렇게가 아니면 네? 그렇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썰어서 준비를 해놓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이 양파 장아찌에 들어가는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예, 그게 장아찌 국물이잖아요. 장아찌 국물이요. 그렇죠. 장아찌 국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아찌 국물 이제 만들어 보는데요. 네. 자, 냄비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냄비에다가 바로 저희가 붓도록 예? 할게요. 선생님, 이 장아찌 네. 국물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짜게 해버리면 네. 맛이 없고 너무 맞아요. 싱겁게 해도 장아찌 맛이 안 나요. 장아찌 맛도 안 나지만 또 쉽게 상하요. 아 그래요? 네, 물러지면서 위에 곱도 끼고 네?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이제 진간장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국간장. 예, 우리 진간장이 3이라면 국간장이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도로 해서 예.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탕 좀 넣어주시고요. 예. 자, 그 다음 물도 좀 넣어줄게요. 자, 네. 물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 여기다가, 네, 마른 고추. 저기, 마른 고추와 함께, 이게 그 표고버섯. 네. 마른 표고버섯을 좀 넣어주시고요. 네. 이거는 마른 근고추. 예, 그냥 통으로. 네. 이렇게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여기 매실청도 같이. 매실청을. 네. 좀 더 감칠맛을 돌리기 위해. 네, 그렇죠. 자, 이것을 이제 불로 가져가서. 네. 이제 예, 끓이는데요. 이때 우르르 끓어오르고 한 1분 정도. 끓어오르고 나서 1분 정도 있다가 식초와 청주를 넣어주면 되겠어요. 오, 이거 뭐예요? 이것을 같이 넣고 끓여버리면은 네. 사실은 식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면 식초의 그 새콤한 맛이 예, 예. 감해져요. 오. 이 양에 끓여서 넣게 되면은 딱 맞아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청주도 알코올 성분이라서 날아가 버리잖아요. 네. 근데 맨 마지막에 넣게 되면은 그 장아찌가 상하는 것도 방지해주고 오래가면서 더 아삭거리게 해주는 청주가 네, 약간 역할. 오래가게 하는 그런, 그런 역할을 역할도, 하나 봐요. 예예예 예, 예. 아삭하게 하기도 예.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 불로 가져가서 한번 네.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끓이는데요. 네. 저희가 미리 좀 끓여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몇 분 네. 정도 끓여내면 되나요? 몇 분은 상관하지 않고요. 끓어오르면 바로 네. 하시면 되는데 불의 세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 무조건 끓어오르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센 불에 끓여도 곤란하고요. 이렇게 지금 끓어오를 때 확 끓어오르버릴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 진하게 구수한 향이 나요. 그렇죠. 진하게. 자 이제 이때에 네? 우리 여기 불을 끄고요. 네, 한 번 끌어올랐을 때 식초를. 예, 예, 식초 넣고요. 네, 그 다음에. 청주. 예, 청주 넣어주고요. 불을 끈 상태에서? 네, 그렇죠. 이렇게 네. 한 상태에서 한번 저어줄 거예요. 이렇게 골고루 스키라고 저어주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볼 하나 주시겠어요? 네. 네. 자, 이제 우리 아까 넣었던, 표고버섯과 근고추를 이렇게 건져서 네.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준비해놨던 예, 양파장아찌 네. 있죠? 자, 거기로 지금
가지고 와서 한번 제가 네. 구워보도록 할게요. 바로 구워도 되나요? 네, 이렇게? 그럼요. 뜨거울 때 구워주면. 때? 예, 예. 네. 뜨거울 때 구워주면 굉장히 아삭거리고, 예, 맛도 진한 그런. 오. 예. 지금 제가 물을 요 정도 부었는데요. 네? 너무 많이 붓지 마시고요. 양에, 그 재료의 양이 한 80% 정도를 넣게 되면. 네? 이게 하룻밤 지나면 쑥 내려가요. 예, 그래서 장아찌 물이 올라와 있어요. 오, 물이요? 네. 오. 그 상태로 해서 한 이틀 정도, 하루 이틀 정도 뭐, 하루만 지나도 사실은 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저희가 요거 사실 어제 담았어요, 저희가. 상호시켜놓은? 네, 어제 담았는데도 충분하게, 예, 드실 수가 있겠죠. 이건, 선생님, 이것만 네. 있어도 밥 반찬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오늘 와인 그 닭찜하고 네? 너무 잘 맞는.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설픈 그런 또 이렇게 무 뭐 이런 것보다는 네? 또 양파 장아찌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양파에서 네. 나오는 네. 그 향하고 고추 향이 이 국물하고 어우러져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너무 손쉽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뭐 남부럽지 않는 밑반찬이 하나를 또 이렇게 탁 만들어 놓잖아요. 그쵸? 양파가 네. 얼마나 또 아삭같이 기대가 되고. 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시원하고 네. 매콤한 네. 입맛 돋구는 양파 장아찌가 완성됐고요. 네. 자, 이어서 네. 와인 닭찜 만들어 볼게요. 네. 저희가 이제 아까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잖아요. 네. 자, 지금 한 20분 정도 이렇게 끓여서 준비를 해놨어요. 네. 자, 이때부터는 저희가 한번 저어주고요. 예. 저어주고 난 다음에는 뚜껑을 열고 예. 뚜껑을 열고 한 15분 정도 졸여주는 아주 완성이 되겠는데요. 예. 지금 한번 챙겨보도록 하는데 지금 이거 한 20분 정도 졸인 거거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준비해놓은 우리 예, 와인. 이게 뚜껑 열고 미리 졸여놓은 거. 예, 그렇죠. 열고 또. 예, 예, 예. 그래서 뚜껑 열고 준비해놓은 것을 윤기가 그냥 예. 이 정도 네. 뚫릴 때까지 네 있어요? 맞아요. 예, 싹 스며들게 되면은 정말 와인이 더더욱 맛있는 그런 와인 찜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까요? 자, 완성 도시 네. 담아볼게요. 네. 진짜 로즈마리 향이 정말 많이 나죠? 네. 이제 예, 담아보도록 하는데요. 네. 네 여기다가 이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닭찜 처음이에요, 선생님. 그렇죠. 네, 맛도 좋지만요, 무엇보다도 집에 있는 와인을 활용해서 네. 또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지금 간이 될 만한 어떤 네. 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갔거든요. 아까. 네. 소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금으로 예. 지금? 그렇죠. 간은 소금으로만 충분하게 예,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 예, 잘 담아봤는데요. 이건 네. 좀 치우고 저희가 완성을 좀 할까요? 네. 네. 자, 이렇게 제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준비됐는데요. 네. 여기다가 조금 예 우리 또 예 자 그리고요 네. 파슬리 좀 이렇게 좀 뿌려주고요. 예 마지막까지 또 예 파슬리 좀 네 이렇게 뿌려주고요. 네. 우리 이 속에 로즈마리가 들어가서 로즈마리 향이 납니다. 네. 표시해주게 로즈마리 좀 가져다 주시면은 네, 네 제가 예 하도록 할게요. 정말 향으로 먹고 또 맛으로 예, 먹는 그렇죠, 요리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로즈마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 예, 이렇게 해서 자. 저희가 지금 완성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이 정말 좋은데요. 네. 자, 이렇게 와인으로 풍미를 한껏 올린 와인 닭찜과 양파장아찌가 완성됐습니다.